네, 이제는 AX는 B 컴플리트 솔루션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형태죠. 살짝 3원, 사실 3원 연립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 이제 또 다시 가우스 조던을 먼저 할 건데 이 B도 같이 해 주기 위해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쓸 겁니다.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A는 B 하면은 이렇게 옆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을 해서 여기를 아래를 없애준 다음에 저희가 계속 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아래 친구들 없애주려면 1을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 제가 또 여기를 빼먹었네요. 16, 6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로우가 모두 0이 되네요. 네. 자, 우리가 가우스 조던을 해서 리듀스드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폼을 그래서 사실 정확한 그 용어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래 부분을 모두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을 해줬습니다. 이제 AX는 제로랑 좀 비슷하게 피벗 칼럼이랑 이제 프리 칼럼을 찾아야 되는데 피벗이 여기 이렇게 두개 있으므로 이제 X1이랑 X3가 이제 피벗 칼럼이 되겠네요. 그리고 X2랑 X4가 프리 칼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붙여준 이제 B 부분은 이 피벗 프리 칼럼에 해당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잘 헷갈리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는 친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칼럼인 부분이 X2랑 X4잖아요. 그래서 프리칼럼인 부분을 먼저 0으로 둡니다. X2랑 X4인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를 A1 내가 헷갈리니까 뭐 C1, C3라고 둡시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 A에 로우랑 닷 프로덕스를 했을 때 0이 나오게 해서 C1, C3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A, XP는 제로의 형태를 찾아주면은 이거랑 두 번째 로우를 할게요. C3는 아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AXP는 B입니다. C3는 이제 C3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닷 프로덕스에서 C1 없어지고 0인 부분 사라지고 1 곱하기 C3 그리고 또 여기 0 부분 사라져서 C3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1 부분을 구할 때는 여기 첫 번째 칼럼에다가 다시 해줄게요. C1 0 곱해서 없어지고, 6 곱하기 0도 사라지고, 0 곱하기 2도 사라지네요. 여기 맨 위에 B 부분은 1이네요. 그래서 C1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1, 0, 6, 0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XP를 구한 다음에, 이제, 저번에 AX는 0,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는 이제 스페셜 솔루션들이고 AX는 제로에 풀었을 때 값을 이제 구해줄 겁니다. 좀 더러우니까 다시 쓸게요.
자, 이제 여기 두 개가 프리칼럼이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얘는 신경 지금 안 쓰셔도 되고, X2랑 X4가 프리칼럼입니다. 그래서 AX는 제로를 구했을 때처럼 X2 앞에다가 프리칼럼인 이제 프리버라이어블을 써주고, 지금 X2에 해당하는 부분의 1, 그리고 X4에 해당하는 부분의 0, 여기도 마찬가지로 X2에 해당하는 부분은 0, X4에 해당하는 부분은 1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 프로덕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을 구해보자면은 1 플러스 4, 뭐 여기를 C3, C1이라고 봅시다. 4, C3는 제로가 돼야 돼. 아, 잠시만요. 제가 곱을 잘못했네요. 1 플러스 C3는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C3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칼럼이랑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C1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C1도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C3가 0이네요. 자, 오늘 유달리 실수가 많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 1, 0, 0 하나의 솔루션이 완성이 되었고, 이 친구도 똑같이 뭐 D1, D3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랑 이 칼럼이랑 다 프로덕트 해서 앞에 0, 0, D3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D3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 로우랑 해보면은 D1 0 0 플러스 2는 0 해서 D1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AX는 제로라고 놓은 거에서 나온 값과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을 더해주시면은, 그래서 XP 플러스 XN의 형태가 되는데, 플러스 X2 마이너스 3 1 0 0 플러스 X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4 1 이제 이 형태가 AX는 B에 컴플리트 솔루션이 됩니다.